나 이런 무지개 나 태어나서 처음 봐. 헉. Look, you can see the top. Yeah, I know. Wow. Yesterday is through and tomorrow still brand new. 나 진짜 이런 거 처음 봐. 너 이런 거 본 적 있어? Mm. 여기에 베이즈를 뿌려? Yep. 지금? Yep. 짜란. 완전 짱이지? Mm-hmm. 이게 창조 경제야. You know? Mm. 창조 경제. 너무 많이 땄나? 우리 애기들. We're gonna make another pizza later. 큐트지? Mm. 하트 해줘. 되게 크리스피해 보인다. Let's let the cheese cool down before I cut it. 아까 전에 땄던 바질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따가 이거 먹고 한 판 더 만들 거여서 요거는 남겨놨는데 두 번째 만들 때는 딜런이 이거 바질도 좀 크리스피하게 될 수 있게 같이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치즈 조금 쿨다운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먹기로 했습니다. Honey, do you want to drink lemonade with pizza? Sure, sounds good. Yep. 두 번째로 만든 레모네이드. 이거는 지난번에 모히또 할 때 먹었었는데 일단 얘로 레모네이드 만들어서 같이 먹어야겠어요. 이번에는 과육만 하는 거. 이게 조금 더 달다고 해서 이걸로 해봤는데 으쌰. 예스. 응, 이번 피자가 왜 더 맛있지? 지금 친구 만나러 퀸즈파크 쪽에 갈 거예요. 오늘은 옛날에 샀던 자라 니트랑 그리고 한국에서 엄청 잘 입었던 치마 바지 스타일 요거 입고 자전거 타고 나갈 겁니다. 오, 손 너무 탔어. 퀸즈파크 도착해가지고 친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몬스테라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여기 안에는 레몬 화분 선물 주려고 얘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되게 열심히 키운 몬스테라인데 친구가 잘 키워줬으면 좋겠어요. 이거 제일 처음에 샀을 때는 엄청 깨끗하게 신어야지 했는데 제 자전거가 싱글 기어라서 저 앞에 토클립 때문에 엄청 많이 지금 망가졌어요. 운동화도 하나 사야 될 것 같아요. Still brand new, so how about we fall in love today? All in love today. 친구랑 공원에서 잠깐 얘기하다가 집에 가고 있어요. 자전거를 가지고 갑니다. 좀 더 머물고 싶긴 했는데 또 오늘 월요일이니까 집에 가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 것도 있고 영상도 이제 조금 빨리빨리 올리려고 하루에 한 번씩 편집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날씨 너무 좋아. 집에 가고 싶지 않아. 라이딩을 안전하게 마치고 집에 올라갑니다. 이제 들어가서 밥 먹을 거예요.
not around. You know I never meant to let you down, but I'll give you anything, but I'll give you everything. You know I say that I am better now, better now. I only say that cause you're not around, not around. You know I never meant to let you down, but I'll give you anything, but I'll give you everything. Whoa. 이제 카페 출근할 준비 다 끝났고, 오늘은 치마 바지 이렇게 입고 그냥 나시 입고 나갑니다. 자전거 타고 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카페까지 자전거 타면은 빠르면 한 20분? 좀 늦으면 한 30분 정도 걸려서 지금 출발할 겁니다. 지금 좀 라이딩하고 막 밖에서 가드닝하고 이러느라 좀 많이 탔어요. 완전 자연으로 이렇게 많이 타버린 상태인데 저는 마음에 들어요. 오히려 이 파운데이션을 안 해도 될 만큼 피부가 조금 뭐라 그래야 되지? 좀 탄 상태여가지고 원래 있던 파운데이션도 안 맞고 해서 슈퍼 샥 치크라는 컬러팝의 이 하이라이트를 그냥 피부 위에 바르고 살짝 색조 해가지고 메이크업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출발을 해볼게요. 이게 오늘 만든 제 라떼예요. 조금 망했어요. 커링 하면서 섞을 때 우유를 많이 넣기도 했고 밀어서 넣을 때도 제대로 못했어. 이게 낫다. 오늘은 얘로 가지고 가는 거. 그리고 또 이렇게 외출을 하는 날에는 이런 거 해줘야 된다고요. 디크 취향 브이로그에서 보셨겠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향수인데 이거밖에 안 남았어요. 사야겠다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걸 뿌리고 뭘 그렇게 어디를 나갈 때가 있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 어떻게 입었냐면 위에는 다이마루 끝나시 그냥 크롭으로 된 거 입었고요. 예전에 자라에서 1년 전에 산 카고 팬츠? 어쨌든 여러분 저는 이제 다 준비했으니까 친구네 집에 가서 브이로그를 다시 시작하도록 할게요. 지금 배고파서 햄버거 사러 갑니다. 치즈버거 루디라는 곳에 픽업을 하러 왔어요. Hello. Order for Hannah? I made an online order. Yeah. Thank you so much. Thank you. Have a good day. 언니 브이로그를 찍어줄게. 해나 스페셜. 루디. 이렇게 딱 걸으면서 이렇게 딱 이렇게 찍으면 장난. Oh wow, that's a lot of fun. Oh my God, I love it so much. 오늘 나 타투해주는 친구, 앨리스. 큐트. 그래서 막 나도 처음에 막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어떻게 왜 여기 사람들이 한국 와서 입이 떡 벌어진다 그러면 뭘 보고? 막 이랬는데 그냥 도시 크기, 사람 수에 우선 쇼크를 급한다고 하더라고. 그럼 여기도 다운타운 내려면 여기저기 카페 있고 알겠는데 한국은 카페 옆에 카페가 있으니까. 그리고 서울은 잠들지 않는 곳이잖아. 그거는 조금 그립다, 살면서 여기서. 여름에도 6시, 7시면 딱 다 닫았고. 맞아. 겨울 되면은 그게 더 심하잖아. 5시 되면 해가 지니까. 5시, 6시 하면 모든 게 다 닫는단 말이야. 나도 카페 나가면 5시에 한다고요? 해가 종차인데? 사람들은 11시에도 근데, 커피 마시는데? 퇴근하고 나서 친구들 만나면은 커피숍 가야지. 그러니까 약간 이게 좀 더 패셔너블한 것 같아. 커피에 대한. 커피숍을 간다는 의미 자체가 다르잖아. 한국만 갖고 있는 문화 같아. 카페 문화. 근데 여기서 바리스타면서 되게 많이 느꼈어. 지금 친구네에서 타투를 즉흥적으로 바를 건데
여기 귀에다가 할 생각이거든요. 근데 위치를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 귀에 여기 보면은 귀를 뚫어놓은 자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피해서 이렇게 들어갈까 싶기도 하고 아예 이 위쪽으로 할까 싶기도 해서 지금 좀 살짝 고민돼요. 차라리 이쪽 위에다 할까 싶기도 하고 이쪽에 고민돼. Did you want like one red and one black, or did you just want the black? I'm thinking of it. If I get red one, then maybe later I can change black color, right? Like a cover up. If it's red, it might like if you're gonna get black on top of it, it's gonna have to be like thicker. Yeah, right. Yeah. But usually stick and pokes don't hurt as much as like machine ones. So. Can I do a little bit inside? Yeah. No biggie, no biggie. We'll figure out a different one. Are you going to start? Yeah. So let me know if it starts to hurt too much. I feel hot. What does it feel like? This one? Yeah. Yeah, too easy. Usually stick and pokes are really gentle. View가 너무 좋다. 신발 깨끗해졌어? I have to clean them again, but yeah, they are much better than they were. 우리 집 클리닝 담당. I have to do another thing. 그리고 우리의 아가들. 몬스테라도 있고, 레몬도 다시 심었고, 테이블 야자랑 몬스테라 원래 모체. 그리고 얘는 민트. What's up, guys? 이게 완전 뷰가 끝내줘요. Pretty decent. You know I said that I am better now, better now. I only said it 'cause you're not around, not around. You know I never meant to let you down, let you down. But I give you anything, but I give you everything. 지금 어제 캠핑에서 돌아왔고 지금 날씨가 좋아서 그동안 분갈이를 좀 해줘야 됐었던 애들 분갈이 해줄 건데 흙을 주문을 했어요. 온라인으로 그거를 픽업하러 갈 거예요. 애들이 지금 되게 많이 자라가지고 그렇게 해서 분갈이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짠! 라이딩 할 겸 주 가든에 지금 왔어요. 지금 폴더마이즈랑 뿔이랑 픽업하려고 왔는데 지금 잠깐 들어있다가 가지고 다시 자전거 타고 갈 겁니다. 저기 안에 저 테라코타 좀 사고 싶은데 아직까지 애기들 자랄 때는 비싼 팻 안 살려고요. 다른 것도 사고 싶은데 지금 감당이 안 될 것 같아. 내 테라스가 저거 한 70불 하려나? 오늘 날씨 너무 좋아요. 라이딩 하기도 너무 좋고. 아까 전에 가든 갔다 왔다가 보니까 친구가 엄청 큰 박스를 선물 담아서 보내줬는데 여러분들이랑 같이 몇 월이야? 7월의 크리스마스 같은 이 선물 박스를 같이 열어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렇게 제가 캐나다에 오고 나서 뭐라 그래야 되지? 이 집안 살림 쇼핑? 이런 거를 좀 많이 했거든요. 여기는 조금 제 마음에 딱 드는 것도 없고 좀 많이 아쉬웠어요. 그래가지고 친한 언니한테 나 오늘의 집에서 옷 좀 주문하고 싶은데 보내줄 수 있냐? 이랬는데 결론적으로는 언니가 제가 골랐던 모든 것들을 다 선물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광고가 아니고 여튼 오픈을 했고요. 와.
저는 뜯고 편지가 있습니다. 나중에 읽어볼 거예요. 얘는 살포시 이 위에 이렇게 놔두고 장미 마티스 블루 누드 쿠션. 제가 쿠션이랑 이런 거는 패브릭샵에 가서 직접 만들고 이러려고 원단 쇼핑을 하긴 했는데 이런 아트 프린트가 담겨있는 베개컵을 제가 만들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주문했어요. 마리하우스라는 곳에서 주문했고 이제 좀 여름이니까 집안에 좀 블루블루한 것들이 있으면 시원해 보이기도 하고 기분이 좋을 것 같아서 이걸 골랐어요. 그리고 이건 지금 좀 터졌는데 1+1 슈렉팩. 이건 제가 예전에 유튜브에서 광고 영상을 찍은 적이 있거든요. 그때도 정말 제가 잘 쓰고 있는데 우연찮게 광고가 들어와서 행복하게 찍었던 그런 네, 팩이에요. 저는 러쉬 슈렉팩보다 이걸 엄청 더 잘 써요. 조금 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카카오 그 까만색 덩어리 있거든요. 그게 조금 더 부드럽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저는 얘를 엄청 좋아합니다. 요거는 커피잔입니다. 따란! 예쁘죠? 이렇게 골드링 들어가 있어가지고 커피잔. 그래서 집에서 친구들 불러서 커피 한잔하고 차 한잔하고 그런 시간을 가질 때 사용하고 싶어서 요거를 두 개 이렇게 오더를 했습니다. 근데 얘는 그 찻잔 세트 그 트레이가 있는데 이렇게 위에 올라가요. 취향 브이로그에서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런 유리 제품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세트로 이게 만 얼마였나? 되게 싸요. 되게 싸서 주문을 했습니다. 얘도 유리예요. 언더락자. 딜런이 위스키를 주로 잘 마시는데 제가 예전에 다 깨먹어가지고 슬프게도 지금 언더락잔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위스키 마시거나 뭐 할 때 쓰고 싶어서 이걸 주문했어요. 한국 제품이 되게 예쁜 게 많아요, 여러분. 이거는 녹아내리는 미니 LED 캔들 세트. 그냥 데코하고 싶어서 골랐던 건데 이 캔들이 진짜 캔들이 아니고 배터리 충전식으로 사용하는 건데 석고 같은 걸로 이렇게 바닥이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그 위에 이거를 띡 얹어서 데코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귀엽죠? 잘 안 보이나? 자 이렇게 저렇게 이제 밤에 조명으로 데코로 써줄 거예요. 이번에는 큰 박스. 이것은 허니 플라밍고. 이게 뭘까?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항공편이 많이 취소가 돼서 결항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거의 두 달 됐나? 뭐 한 달 반인가? 하여튼 그래서 제가 뭘 주문했는지 사실 기억이 잘 안 나. 아 귀여워. 이게 뭐지? 짜잔. 이렇게 생긴 캔들입니다. 얘는 진짜 캔들이에요. 향기도 되게 아로마틱한 이런 캔들이고 스폰지웨어 핸들 플레이트라는 거고 잘 안 보이죠? 지금 이 화면으로 봤을 때는 빛 반사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시켰던 이유가 이렇게 놔두려고. 근데 이거를 처음에 고를 때는 진짜 하나하나 공간을 예쁘게 만들고 싶다 보니까 엄청 심사숙고해서 골랐는데 되게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이제 드디어 그렇게 고르고 고르다가 실물 영접을 한 거예요. 배터리가 꺼져서 다시 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림 아트거든요. 에곤 실레는 제가 그냥 이 사람 자체의 그림체가 너무 제 스타일이어가지고 거의 제 최애 아티스트는 에곤 실레인데 요거를 이렇게 캔버스 그림을 주문했어요. 이건 이제 저 뒤에 식물들이랑 같이 이렇게 걸려있을 예정입니다. 이제 박스 하나 남았어요. 다 했고 얘 하나 남았는데 얘는 뭐였지? 멜팅 스튜디오. 아트 엽서들 이렇게 같이 붙여주신 것 같아요. 제가 주문한 그림은 이것입니다. 이게 댄스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제가 좀 큰 걸 주문했었던 것 같은데 생각보다 작은 것 같아요. 귀엽지 않나요? 저희 집에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여튼 지금까지 언니가 저한테 보내준 선물들은 다 같이 오픈을 했고요.
나중에 얘네들을 예쁘게 사용할 때 브이로그에서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또 딜런이 밖에서 텐트 정리 다 하고 창문 사이로 이제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 나 들어가도 되나?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카메라를 끄고 얼른 이 난리난 바닥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저희 집 테라스고요. 해가 지기 전에 얼른 분갈이를 끝낼 겁니다. 짜잔! 엄청 많이 자랐죠. 한번 수확해가지고 먹기도 했거든요. 처음으로 씨앗을 심었던 날이 4월 8일이에요. 이제 7월 초가 다 돼가니까 3개월 만에 수확을 한 번은 볼 수 있는 크기로 자란 게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이런 때를 대비해서 제가 이렇게 아보카도망이나 양파망을 다 이렇게 세이브를 따로 해둬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화분 밑에 물구멍 있죠? 그쪽에다가 깔아줘서 조금 물 줄 때 흙이 빠지는 걸 좀 방지하게 해주려고 합니다. 그럼 저는 요거를 깔아줘요. 짠! 이제 분갈이 다 끝났어요. 근데 얘네들을 한번 잎을 따줄 거예요. 아까워하지 않고 조금 정리를 해주는 게 영양분을 이 아이들이 받아가면서 키를 좀 더 키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도 이렇게 따줍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깻잎을 수확했습니다. 이걸로 닭볶음탕 해서 먹을 거예요. 일단은 얘네들을 물 주고 정리하고 이제 집으로 들어가 볼게요. 지금 자전거 타고. 엄마! 이게 뭐야? 너도 브이로그 나오고 싶니? 어쨌든 지금 여기를 왔는데 완전 동화 속 저기 아니고요. 진짜 하늘 너무 깊지 않아? 어, 졸로 가보자. 오늘의 힙스터. 어, 언니 너무 이쁘다. 저야? 어! 아니 근데 언니 이거 로브 색깔이랑 너무 예뻐. 땡큐. 오만상이 찌푸려지는데요 지금. 여기 앉을까? 어 여기야. 와 언니 여기 뷰가 장난 아니에요. 저 잘 데려왔나요? 네. 괜찮나요? 네. 아 저 지금 동영상 찍는데요 근데. 아 진짜요? 예. 아 사진이 아니라. 저희는 아까 전에 저기에서 요렇게 타고 지금 이쪽으로 해가지고 요렇게 왔어요. 이렇게 시크릿한 곳으로 갑니다. 아 이제 여름이지 그치? 이 영상은 나 무조건 나 집에 가자마자 여름 가기 전에 아니야 어 나 집에 가자마자 편집할 거야. 먹구름이 몰려온다. 근데 이게 소나기이려나? 왔다.